예,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 제가 이상하게 마음이 좀 들떴어요. 왜냐하면 어, 12년 만에 이 동일한 제목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어, Writing Foundation for Global Entrepreneur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 그 국제적인 기업가를 위한 그 글쓰기 기초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기업가라는 것은 좀 지도자라는 의미에 더 가깝거든요 꼭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좀 바꿔서 리더를 위한 글쓰기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 글이라는 것은 이, 이 검정색 점이잖아요 근데 이 검정색 점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차원이 있어요 말하자면 선과 면과 색깔이 있지만 어떤 것은 뭐 1 0억도 되고 심지어 천억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제가 뭐 대충 그려 놓으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죠 그 휴지만 됐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선과 점과 면과 색 이런 것도 어떤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뭐 가치가 없는 것도 있죠 근데 그 다시 말하면 그 가치 밸류라는 것에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선에 이 하얀색의 이 점을 찍어서 그것이 엄청난 가치가 되기도 하고 가치가 없기도 하고 근데 그 가치라는 것은 꼭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치 만은 아니에요. 어, 현대적으로 이 글이라는 것은 요즘에 많이 이제 어, 저작권 개념이 있기 때문에 판매 개념이 있죠. 그렇지만 price list라는 말은 가장 가 가치가 높다라는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반드시 뭐 사고 판단은 이미 넘어 서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글 쓰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가치 창출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리더를 위한 글쓰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이 글을 어떤 정도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이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잘 쓰고 싶은 글이 뭔지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뭐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은 보고서를 잘 쓰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어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잘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뭐 의료 기록을 잘쓸 수도 있고. 말하자면은. 각자 자신들이 이 문자라는 어떤 상징적인 기호를 가지고 어떤 글 쓰기를 한다고 할때 어 자신의 기준에서 베스트가 뭔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1부가 끝나면 이부에 그 한번 여쭤볼게, 한번 생각을 해두세요. 뭐 목사님이라면은 설교문을 잘 쓰고 싶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가장 잘 쓰고 싶은 글이 뭔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각자의 기준으로 가장 잘 쓰고 싶은 글 말고 글 자체가 갖고 있는 글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종류의 예술 재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두 개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글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재료 재료인 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뒤늦게 시인이 돼서 좀뭐 또는 소설가가 돼서 등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은 글이라는 것을 하나의 재료로 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글과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쓰고 싶은 글 그러면 난 일기를 정말 제일 잘잘 쓰고 싶어 이런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재를 제일 잘 쓰고 싶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글을 잘 이제 배우겠다 그러면은 두 개를 좀 구분해야 돼요. 글 자체가 갖고 있는 어 예술 작품으로서의 재료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만 어 이런 선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만. 예술가인 미술가인그 선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잖아요. 여기 피카소 여기 선을 그어주면 이거 막 맥시브가겠죠. 말하자면 지금 같은 선, 면, 점 이런 거지만 그것이 창작의 도구, 창작의 재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뭐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기능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차원을 먼저 어, 이 상징 이게 상징이죠. 선도 상징이고. 어 지금 이런 그글글 글, 특히 이 글이라는 건 상징이잖아요 기호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뭘할 건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리더를 위한 글쓰기에서 제일 처음 여러분이 결정할 것은 나는 글을 가지고 뭘할 것가 이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은 자신이 이걸 가지고 뭐 기능적으로 뭘할 것인가라는 거 말고요 글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고유성이라는 것 그것은 나는 지금 작가가 될 사람도 아니야. 신이 될 사람도 아니고 소설가가 될 사람도 아니야. 근데 나는 이걸 왜왜 배워야 되지?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고민을 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8시간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글의 여러 가지 차원들을 말해 줄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이제 골프 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프를 하면은 어~ 지금 열네 개 아이언 가지고 이렇게 목표에 가는 거죠 뭐~ 홀이 다섯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각 홀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아이언을 쓸까 이런 걸 각자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글도 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문체를 써서 내가 지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까 그러려면 그 골프를 칠때 아이언 하나 사실 저는 골프 칠줄 몰라요 요즘에 TV 골프 방 보고 그냥 골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언 하나 하나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잘칠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어,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알고 보면은 멀리 날리는 뭐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거 말고 이거 퍼터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재밌는 아주 정교한 작업. 그 말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문체가 아주 독특한 어떤 고유의 퀄러티 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할수 글을 잘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가 가르치는 이 글쓰기 수업에서 가장 핵심 핵심은 여러분이 이 글이라는 것이 이 색깔만 전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질이 있다. 퀄러티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하는 것이 제가 이 8시간 이 8시간 동안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 수업 목표는 어이 8시간을 열심히 숙제를 하면 모두가 글을 다잘 쓰게 만드는 그 목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잘쓸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글을 왜 우리가 잘 쓰기가 힘든지 글쓸 때마다 힘들어하는지를 제가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클리닉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여러분이 글을 다잘쓸수 있는 만능 비결 열쇠 하나는 여러분이 쓴 글을 기본적으로 다 자기가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동물을 안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한테만 준 거잖아요. 이 글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글도 하나의 호흡이에요,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이라는 것을 생명으로 느껴야지만 그 글을 잘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숨을 가지고 이 브레 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읽으면은 비문이 쫙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데 가서 아예 그농게 켜놓고 읽어도 좋아요. 읽으시면 돼요. 읽으면서 어떤 문체라도 어떤 장르라도 그러니까 보고서도 뭐든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이 글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만능 열쇠예요. 그래서 어그 글을 한번 쭉 소리내서 읽으면서 고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글좀잘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글 자체가 어떤 기능적인 것을 목표로 하면은 반드시 그 글을 어, 어, 전범을 찾아야 돼요. 말하자면 모델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스타일을 창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쓸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지금 신문 기사를 쓴다 그러면. 좋은 신문 기사를 전범을 찾아야 되고요. 레퍼런스를 찾아야 되고 아니면 내가 시를 쓴다. 시를 좀 많이 읽어야 되고요. 소설 쓴다. 소설을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옛날에 소설로 좀 등단을 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제가 어 몇번 이렇게 그 소설을 써서 뭐 신춘문예도 내 보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걸 그 글을 써서 이렇게 그 작가로 등단을 좀 해보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나중에 이게 내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빨리 끊었지만 그렇, 그렇게 할때 연습을 할때 대학교 다닐 때 어, 뺏겨 쓰기로 했거든요. 온 고지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처음에 들고 읽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거는 정말 글을 잘 쓰게 되는 영어든 한국어든 똑같아요. 그리고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모델을 찾아서 뺏겨 쓰는 거, 그거를 최대한 많이 할수록 글을 잘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모델을 잘 찾아야 되겠죠. 중요한 거 전엔 이제 문학적인 글 쓰기를 하겠다. 작가가 되겠다. 이렇 생각해서 글쓰기 연습을 하느라고, 제가 제일 많이 뺏겨 쓴 사람은 예전에 어, 김승옥 작가예요. 김승옥 작가 소설을 많이 뺏겼었거든요. 그분은 불문가 출신인데 일본 소설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문체에 일본 사소설과 프랑스 이 내면 소설이 굉장히 문체에 많이 들어있어서 문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김승옥 소설을 많이 뺏겼었는데 나중에 그게 저한테 굉장히 핸디캡이 됐어요. 나중에 제가 신문 기자로 일할 때도 그 문체가 나오고 논문을 쓸 때도. 그 문체가 나오고요.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 아주 퀵으로 맨날 날릴 때도 그 문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빨리 굉장히 문학적인 글쓰기로 문체가 고정된 것이 제가 좀 약간 핸디캡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이 그제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이 문체라는 것이 몸에 배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더 지혜로워 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두 번째 팁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어, 호흡을 가지고 읽으라는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범을 찾아서 베겨 쓰는 거, 그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재능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글쓰기라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어, 문의, 문학적인 글쓰기든 아니면은 그냥 아무 글을 뭐. 아무 글 일기라든지 뭐든지 이 탤런트가 조금 있어야 돼요 사실은 글 쓰기에는 그러니까 이를 무시하면 좀 곤란해요. 근데 나는 글 쓰기에 정말 재주가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아마 어, 아마 여기 안 오시겠죠. 기본적으로 좀 자기 글좀 어, 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겠죠. 근데 글을 전혀 못 쓰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여기 와도 돼요. 왜냐하면. 난 글을 정말 못써나 이공계라서 정말 글을 너무 못 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가능성을 더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어~ 저는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글을 잘 쓰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였어요 이 라이팅 클리닉을 정말 철저하게 시킨다.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만이 지식인으로서 또는 공인으로서 리더로서 살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사실은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글쓰기 수업을 열고 싶었던 것도 우리 세인폴 고전 이문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전 독서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그라이팅 클리닉을 듣고 나서. 어좀 완성을 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졸업하신 분이 이 강의를 듣기를 바라거든요. 사실 딱 10분 얘기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글쓰기 비법을 다 전수를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잘쓸수 있죠? 아이 <laughs> 웃으시는데 잘쓸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어이 수업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이 시대가 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현실이 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 우리가 너무 쉽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각자의 이 멘탈리티, 정신성이 좀 고도화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의식주 차원을 넘어서서 각자가 좀더 어 고양된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어 사실은 동물하고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의식주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인문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리고 어그 문학을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 인문학 교수를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길을 안 가겠다 이렇게 딱, 딱 끊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북한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그때 식 인육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인육까지 먹는다, 자식까지 먹는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1990년대 말에 어, 나 혼자 너무 고상해지는 거이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문사철을 통해서 이거 너무 사치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너무 사치다, 정신적인 사치다. 만약에 북한에서 한끼를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어야 말로 추문이다. 그 저는 이제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 분 중에 한 분이 김현 문학 평론가 김현 선생님인데 문학은 배고픈 거지에게 밥을 줄 수는 없지만 배고픈 거지가 있다는 것을 추문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걸 하나의 스캔달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한국 그러니까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와요 그 얘기가. 저한테는 인문학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고상해지는 건데 한끼를 먹기 위해서 동물처럼 된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어, 이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어, 더 이상 인문학자로서의 길은 그만 이렇게 스탑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그 저는 그냥. 제 친구들하고 똑같이 그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겠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20년) 이상 너무나 즐거운 삶을 살았어요. 제가 꼭 그렇게 선택했다고 하기도 힘들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어 제가 문학 교수가 안된 것을 지금은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널리즘으로 가게 됐고 언론사에 가게 됐고 또 언론사에서 도 많은 일들을 겪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어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었어요. 가장 큰 지혜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야만화 되나. 야만으로 떨어지나? 북한 사람들도 우리랑 도, 조건이 똑같았는데, 왜 저렇게 되나? 왜 김일성, 김정일, 어, 이그 초상화를 구하기 위해서 불길에 뛰어드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나? 그 과정을 볼수 있어요. 요즘에 지금 한국을 보면은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어, 초상 화안 닦으면은 벌금 1 0 0만 원이야, 다 닦을 것 같아, 다 그려놓을 것 같아. 사람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야만화되나, 그리고 어떤 조건이 사람을 야만으로 이렇게 떨어뜨려도 사람이 결국은 야만이 안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 를 텍스트로 한 이후에 문학 텍스트가 아니라 북한을 텍스트로 한 이후에 제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졌고 정신 풍요로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다 그러 그래서 결국은 다시 결론이 다시 인문학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인폴 고전 인문학교를 어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면서 어 외출을 긴 외출에서 돌아온 느낌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아 어, 나는 좀 외출. 중인 사람 같아라는 말을잘 했거든요. 난내 고향은 문학인데 어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그 문학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 특활 활동은 전부 다 문예반만 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제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을 때도 선생님이 야 너는 글을 잘 쓴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글하고 진한 뭔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결국은 대학도 그렇게 갔죠. 그래서 최고로 좋은 인문학 교육을 받았어요. 대학원도 나왔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법을 공부하게 된 것은 북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시 최소한의 어떤 고상함이라는 차원으로 사람들을 좀 돌려놔야겠다. 그래서 절대 빈곤 상태는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고상하고 말고는 그 다음 얘기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인문학에서 법에서 정치로 그리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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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사이클을 생각하면 어,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주제는 역시 인간이란 무엇인가인 것 같아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결국 철학적 주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는 글쓰기의 종류로 치면 논문을 썼었고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어로 쓰기도 하고 한국말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 기사, 신문 기사를 많이 썼고요. 신문 기사도 월간지, 주간지, 뭐 일간지까지 많은 종류의 신문 기사를 썼고 보조 자료를 쓰고, 온갖 종류의 그 NGO에서 이런 성명서 같은 걸 쓰고, 온갖 종류의 글들을 썼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많은 종류의 글들을 쓰고 글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된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학교를 열어서 이것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사람의 실존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 저랑 비슷한 사람, 저랑 비슷한 글쟁이를 만든다거나 이런 전략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어떤 소명이 있고 어떤 소명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어떤 글을 제일 잘 써야 되나. 그 여러분이 좀 찾아가는 시간으로 어 만들고 싶어요. 이게 사실 인문학의 좀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지배적인 요구죠. 근데 사실 인문학은 기본적으로는 실존의 자리에 서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유함과 고유한 부르심과 어, 소명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덟 시간 짧은 것 같지만 이팔주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실존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8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의 존재를 깊이 만나서 여러분이 가장 잘 써야 되는 글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 가장 잘 쓰는 글을 어, 잘쓸수 있도록 좀 좋은 전범들을 찾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기능적인 수업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그 이제 문체는 저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문체는 저자다. 사실은 문체는 저자다 이 말을 어, 칼릴 지브란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뭐 예언자라는 예언자라는 소설가 수필의 중간쯤 되는 예언자라는 그소 소설이라고 할게요. 소설일까? 소설 아닐까? 이렇게 좀 헷갈리는 거지만 이 칼릴 지브란은 그 어쨌든 굉장히 뭐 유명한 작가죠 철학적 에세이를 쓴이 사람이 문체가 곧 사람이다 문체 곧 저자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 칼린 지브란이 말한 것이 아니라 칼린 지브란을 사랑했던 여인이. 한 말이더라고요. 어쩌면 칼릴 지브란을 이렇 어드마이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이그 어, 그 메리 헤스켈이라는 사람이 칼릴 지브란을 계속 서포트했거든요. 지브란은 그 어, 레바논 출신의 그 미국 이민자예요. 이 사람을 어, 끝까지 도왔던 분이 연상의 여인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의 문체는 좋아하지만 그의 사상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어,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무심코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문체와 사상은 하나인 것입니다. 어, 문체 어떤 글이 그 사람 자체다라는 것은 어, 사실 심각한 얘기예요. 그 얘기 자체는 그런데 그 이것만 해도 어,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기 전 생각이에요. 근데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철저히 사람과 문체를 좀 구분 짓거든요.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문체에 대해서 어떤 책이 나왔나 하고 찾아봤더니 좀 재밌는 책이 있어요. 어, 한번 보시, 보세요. 이게 제목도 알아들을 수 없게 돼 있죠. 레몽 크노의 문체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레몽 크노의 문체. 이거 보기도 힘들어요. <laughs> 근데 이 책은 뭐 이렇게 최근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 오래된 책이지만 이 책을 번역을 최근에 한 거죠. 그런데 이그 문체 연습이라는 것은 똑같은 한 A4 반 페이지쯤 되는 내용을 가지고 문체를 다르게 해서 한열 개로 바꿔보는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문체가 그 사람이려면은 내용과 형식이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되죠.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용이 따로 있고 그것을 뭐 여러 가지 문체로 바꿔본다라는 개념이니까. 어, 문체가 사람과 유리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또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이점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좀더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어, 총론을 얘기했고요, 이 강론을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좀잘 쓰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거 왜 힘든가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어좀 불쌍하다고 할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 한국인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으로 사는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년 안에 저희가, 100년 안에 어 메인 랭귀지가 네번을 바뀌어요. 처음에 한문, 기본적으로 지식인은 한문을 쓴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문, 한문에서 일본어로 갔죠 일본어에서 또 순, 우리말 좀 쓰자. 그래서 심지어 한문을 안 쓰기 운동도 했었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 뭐 주체적, 북한만 주체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자주적 주체적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한문 안 쓰는 운동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 다니고 영어를 못하면 안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메인 랭귀지를 딱 하나 딱 정해서 쓰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법을 공부하면 16세기, 17세기의 케이스도 그대로 지금 법에 쓸 수가 있거든요. 법정에서 지금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16세기, 16 17세기 어, 여러분 우리 한문 문장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손들어 보세요. 한 명도 안 보이네. 제가 보니까, 저는 배우도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식인이 지식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언어가 그 자산이 너무 얕아요. 그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글을 잘 쓰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말하자면 지금 영어는 아무리 좀 고어는 가령 뭐 셰익스피어 시대다 그러면은 조금 바뀌긴 바뀌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 16세기 지식인들이 쓰던 그 문장을 읽으면 려 번역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어 최초의 언문 일치 소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막 외웠잖아요. 누구예요? 어그 김동인의 약한자의 슬픔 이렇게 막 외웠었거든요. 아, 좀 생각날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약한 자의 슬픔은 되게 좀 어, 다시 제가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그강 엘리자베스라는 여자가 그 가해를 해요. 그 가해를 하는 자기 가르치는 그러그 그러니까 입주 가해를 하는데 그 아이를 좋아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남작이에요. 일제 시대에 이 자기를 줬죠. 남작인데 그 남작이 한마디로 말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요. 약한 자의 슬픔이. 그래서 나중에 이강 엘리자베스가 자기가 정말로 약한 자구라는 걸 깨닫고 어, 기독교에만 희망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소설이거든요. 그 약한 자의 슬픔이라는 소설이 근데 그 약한 자의 슬픔을 엄문일치 소설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가령 제 여러분들이 그 국한 국한문 혼용체 사실 지금 말했더니 혈흔의 눈은 최초의 신소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초의 신소설 혈의 눈만 해도 거의 국한문 혼용체예요좀 읽기가 진짜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약한 자의 슬픔을 조금 구경을 시켜 드릴게요 지금 제가 톡으로 보내드렸죠 이제, 이제 여러분이 문체 우리나라 문체가 왜 어려운지를 좀 공부를 하는 지금 차원에서 제가 톡으로 보내드린 이 약한 자의 슬픔을 한번 보세요. 다 찾으셨어요? <laughs> 아, 저는 못 찾았어요. <laughs> 여러분 지금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거 찾으셨어요? 그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교사 강엘리자베드는 가르침을 끝난 다음에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이제껏 쾌활한 아이들과 마주 유케이 지낸 그는 찜찜하고 갑갑한 자기 방에 들어와서는 무한한 정막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 문체가 지금 우리가 있는 문체랑 비슷해요, 달라요? 조금 바꾸긴 했지만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일본어 문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는 찜찜하고 갑갑한 자기 방에 돌아와서는 무한한 정막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되죠. 근데 일본어는 이대로 쓰고 말을 그대로 해도 돼요. 일본어는 문어와 구어가 일치돼요. 그러니까, 간호조와 가해를 마시다. 뭐, 가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을 할수 있어요. 아, 그 여자는 돌아왔어. 간호조와 뭐, 저는 일본어를 옛날에는 잘했는데 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갔다, 그녀는 갔다, 카노조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은 그거를 우리는 그, 그녀는 갔다 이렇게 하는 걸 말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녀는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본어는 그게 일상 언어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카노조와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말하자면 일본어만 해도 그이 쓰는 글과 영어도 마찬가지죠. He went home. She went home. 그는 집에 갔다. 되잖아요. 써도 되고 말도 되잖아요. 한국어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한국어가 쓰기 한국을 잘 쓰기 가장 힘든 이유예요. 언문 일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언문 일치가 아닌 거죠. 이게 한국인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한문 열심히 해야 돼서, 그러니까 어린 백성이 중국어가 달랐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말, 안 배운 사람들이 쓰는 말과 식자가 쓰는 말이 언어가, 그러니까 쓰는 written language가 달라요. 그때 이미 계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는 일본어, 일본 유학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또 달라지는 거죠. 말하자면 항상 이 written language가 쓰는 랭귀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식자와 비식자가 바로 자동으로 구분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평등한 것 같아요. 평등한 건 좋은데 대신 이 고상미가 사라졌죠. 막 욕이 너무 많아 지금은. 저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요즘에는 페이스북으로 글을 제일 많이 써요. 그 이유는 또 다른 게 있는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제 페이스북에는 댓글로도 욕을 쓰는 사람들은 다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공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 다 고상하게 말하도록 다 바꿔놨어요. 심한 말을 하더라도 세련되게 해라. 이렇게. 지금 아마 v n 댓글이 가장 세련될걸요. 왜냐면 제가 웬만하면 다뭐 욕설이 조금만 들어갔다. 아니면은 좀 거칠게 말한다. 싹다지워요 그냥 공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가장 비극적인 운명이 사실은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이 너무 단절되는 것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그런 것을 혁파하기 위해서 종교 혁명,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을 라틴어로 읽는 거 싫다. 나 우리말로 좀 읽어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언어를 어떻게 말하고 쓰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건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본 문체는 일본어 문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슬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세요. 의상. 지금 우리 뭐 쪽두리 쓰고 다니나? 아니잖아요. 한복 입고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다 머리 잘랐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떤 물결이 만들어낸 문명의 사조가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가 일제 시대 때다 머리 잘랐다고 해서 단발용으로 잘랐다고 해서 지금 다어 이제 머리 다 길르고 다 상투하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답답하게 지금 독립 독립 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계속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그래서 막 강력하게 써요 댓글로 아 북한 독립됐냐 북한 강복가 왔냐 북한 주 노예제다 빨리 그게 좀좀 좀 해방 좀 시켜라 이렇게 막 저는 쓰거든요 왜 독립됐는지 지금 독립운동하고 있냐고 이 얘기는 지금 저는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글을 왜잘 쓰기가 힘든지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각자가 좀 대응을 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이 현대 이 모더니즘 물결 속에서 향립한 이 문체는 상당히 일본어 제도를 통해서 규범적으로 형성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일본에 예속되거나 그런 것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문체 새로운 규범이다 그게 정답이에요 대신 배워야 되는 거죠. 그 규범을 자연스럽게 그냥 말하는 것이 글이 되는 그런 언어 세계라면 참 편하겠는데 우리는 뭐 고조선 이래 그렇지 못해요 지금까지 <laughs> 배워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글쓰기가 좀 한국인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보다 조금 어려운 거다. 그 여러분이 한국인에서 한국인이 지식인으로 사는 운명을 생각을 해야 돼.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일본의 이 규범 문체 규범이 들어오기 전에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 들어오기 전에 번역된 것은 시편도 와더 생생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우리말 성경을 갖고 왔는데 우리말 성경은 시편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막 까칠까칠해요. 제가 이제 이 문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사실은 어 이게 하나의 분야거든요. 한국어 문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제 석사 논문도 어 한국인의 내면 문학의 어떤 내면 세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지를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를 정말로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논문 쓸때 저는 항상 이 노트를 여러분이 노트를 지금도 갖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디지털보다는 어, 여러분이 이 노트가 있으면 되게 좋은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이 노트 필기한 거를 보니까요, 저는 막 그림도 그리고 그래요, <laughs> 필기할 때. 근데 어 일본어 텍스트가 정말로 많아요. 지금 봐도 다 일본어 일본 텍스트 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읽었던 수없이 많은 일본어 텍스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거고 왜 우리나라 그 문학이 그 일본 문학하고 또 다른 차원이 생기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소설 미학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본적으로 어 이런 문, 문체 규범이라는 이 한계 속에서 지식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럼 또 하나 한국인의 그러면 호흡은 무엇인가 한국이란 도체 한국인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또 다른 하나 문체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일본어를 통해서 규범화되기 전에 문체를 보여주는 춘향전 한번 봐요 여러분 춘향전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보, 그~ 어~ 이~ 보내드린 자료 중에서 춘향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춘양전 지금 펼쳤나요? <laughs> 조금만 읽어볼게요. 중간에 <laughs> 어, 보세요. 그첫 번째 문단 뒷 부분 을 읽을게요. 충신은 만조하고 효자 열려 가가재라 미제 미제라 우순 풍조하니 한포 고복 한, 백성들은 처처에 격양가라. 뭐못 알아듣겠어요. <laughs>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자가 많은데. 마지막 마침표 땅 찍는 것은 라로 끝나잖아요. 니라, 한 하니, 한이라. 이게 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느낌이 더 가까. 성경도 워낙은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일본어 문체가 완전히 이렇게 확립이 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맛이 이제 없어지죠. 그 초기에 번역된 그 성경을 사람들이 지금도 못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말 성경 나와도 사람들이 우리말 성경 보나요? 아니잖아요. 시도 똑같은 운명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 어, 갖고 있었던 문체랑 다른? 현대시는 다른 문체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를 골라온 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골라온 시를 이제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운문체를 여러분이 좀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 이거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보내드린 그 PPT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PPT를 한번 열어보시면, 그 남의 금산이라는 시를 갖고 왔죠? 남의 금산. 남해 금사는 이게 제가 제 고향이라서 갖고 온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애시라고 생각해서 연애시다. 이렇게. 저는 예전에 그, 어, 글 연습을 할 때, 어릴 때부터도 연애시? 연애소설?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헤르만 헤스를 좋아했거든요. 그래 헤르만 헤스를 이제 여인으로 해가지고 연애 편지를 써서 엄마한테 검사받아요. 엄마 나 연애 편지 좀 봐봐 이래가지고 근데 이 연애 편지를 쓰면 연애 시나 연애 편지를 쓰면 인간의 육체에 들어있는 그 감성 평상시에 몰랐던 그 감성 세계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육체다 그런 삶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 유기체다 이런 차원을 여러분이 충분히 느껴야지 어떤 글이라도 잘쓸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첫 번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문체가 운문이에요 시 노래 어~ 남의 금산 제가 이제 절창의 연애시라고 생각하는 이 남의 금산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의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의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이렇게 읽으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그 어, 여러분이 이 감성의 세계, 이 그를 잘 쓰려면 주관이 무엇인지 객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를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의 범주고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주관성이라는 것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관성도 켜가 정말 많거든요. 1층, 2층, 3층, 4층 막 몇십층 올라가는 켜가 있어요. 근데 그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드라이하게 살고 있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깊은 감성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를 써면 오 여러분이 몇 층까지 내려가봤는지 제가 다그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이 감성의 세계. 아예 감성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써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써오세요. 예전에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클리닝을 갈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글을 보고 너 문간이 있거니 물었더니 그 이과래요. 근데 그 친구는 우리 학교는 문과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 절대로 문과로 옮기지 마라.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근데 약간 장난이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글을 텍스트를 보면 조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어. 뭐랄까, 재능이나 이런 걸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문학은 재능이 없을수록 좋으니까 전혀 잘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금 이남해 금산이라는 시를 갖고 왔는데, 어, 여러분도 시를 하나씩 갖고 오세요. 뭐 교과서에 있는 거 좋아요. 여러분도, 아, 저이 시는 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방송, 유튜브를 하면서 그 어떤 시를 소개하는데, 어, 제가 몰랐던 시인데, 굉장히 깊이 이렇게 좀그 시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시를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 있겠지만 물론 교과서는 알겠죠. 어 한번이 시는 좀 저한테 좀 다가와요. 그런 시 하나 갖고 오시고 또 짧아도 좋으니까 시 하나 써오세요. 이게 숙제예요. 그리고 어 따로 이렇게 메모 안해 와도 이제 뭐라고는 안 하는데 여러분이 노트 하나씩 들고 자기 노트 하나 들고 어 아가서와 창세기와 욥기 문체를 비교해 오세요. 숙제가 많은 것 같지만 이거 두시간 안에 끝내요. 아가서와 욥기와 창세기 문체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비교해 오세요. 어 제가 이제 그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도 이 수업을 듣게 하기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종교적인 텍스트는 뭐 굳이 소개를 안 하고 싶죠. 그렇지만 이 성경 그 바이블은 특히 구약은 어 인간 문체의 원형이에요. 아키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그 문학의 3대 장르 그러면 시, 소설, 수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사실 구약 문체예요. 구약 문체가 시와 이야기와 말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서양, 문화, 서양 문명이라는 것이 이 성경을 빼고는 생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모세 오경과 같은 이야기와 역사서와 그 다음에 많은 예언서들 말이죠, 스테이트먼트죠.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노래들로 구성돼 있어요. 시소 수필 소설로 구성돼 있는 것이 성경 구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아가서와 욥기와 창세기를 브라우저를 하시고 어~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메모를 해오세요 그냥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그냥 생각만 해도 돼요 이것은 부담은 갖지 마세요 제가 그~ 제 학생 중에 이 수업을 듣다가 거의 패닉에 빠진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어떤 친구는 어 절대 세 페이지 이상, 이상 쓰지마 그런데 막 일곱 페이지씩 A4 써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당신은 그냥 기자가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자가 되도록 추천했는데 지금 엄청 잘 나가는 기자가 됐어요 뭐 아주 유명한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재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이 신이 될 것도 아닌데 아주 멋진 시를 써오려고 안 노력 안 했대요 근데 갑. 봤더니 뭐 시간 너무 좋다 그러면 제가 어 등단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laughs> 지나가는 얘긴데 여러분이 첫 번째는 이 운문을 체험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다음 숙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두 번째 제가 이제 시를 한번 체험을 시켜드렸고 어 이뭐 오늘 시간은 여덟 강좌를 압축하는 날이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소설을 한번 체험을 시켜 드릴게요. 소설. 지금 제가 보내 드렸던 그 텍스트 중에서 죽음의 한 연구라는 텍스트를 한번 보세요. 죽음의 한 연구라는 소설은 어, 이거 소설이냐 아니냐 좀 헷갈리는 소설이에요. 그이 박상룡 선생님은 그 인생도 독특하세요. 나중에 어, 캐나다 이민 가서 거기서 시체를 닦으면서 먹고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주 구도자적인 삶을 산 그런 작가세요. 근데 그분이 1973년에 쓴 소설인데요. 이 저는 이 죽음의 한 연구를 여러분한테 왜 체험을 시켜드리냐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글이라는 것이 기능적인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글 자체가 문학의 소재 또는 재료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그 차원에 제가 생각할 때그 차원으로 거의 맥스를 달리는 분이 박상용 작가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지고, 한국어를 가지고, 이렇게 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정도 되는. 아마 여러분이 이제 박상용 소설은 못 읽어봤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박상용 소설 문체를 한번 구경시켜드리고, 이런 소설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한국어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어, 유리 한번 읽어볼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큰 소리로. 한 문장만. 눈물 로나 90년 오줌 묻듯 열달 달이나 비가 내리지만 겨울 또한 흡족한 점 없는 산업 이불로도 찾아가지만 별로 찌는 듯한 더위는 아니라도 갈증이 계속되며 그늘 도분안고 해가 더 있어도 그렇게 눈부신 것 없는 데다 무게는. 어 미안해 <laughs>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laughs> 여러분 이런 문장 구경한 적 있으세요? 다음 이거 숙제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보고 음미해서 어, 설명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이 굉장히 어려운 소설인데 이첫 문장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서러움이 돋을 정도로 그니 여러분 그 산사를 이렇게 저는 이제 어릴 때 어머니랑 이렇게 산사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산사에 이렇게 구름이 완전 안개가 덮여 있는 그 산사를 거의 뭐 각도가 거의 90도 가까이 90도는 안 되겠지. 어쨌든 45도 이상 깎아지른 곳을 이렇게 걸어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그 신비감이랄까요? 그런 신비감이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것까지 느끼라 그러면 뭐 뭐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한국어에 이런 문장이 있다라는 거죠. 한 문장을 썼는데 비문이 아니에요. 정확해요. 이걸 번역을 해. 나 오늘 가서 파파고에 번역시켜 봐야 되겠다 이거. <laughs> <laughs> 파파고가 나한테 혼내, 나한테 하루를 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게 바로 글이 그 예술이 되는 차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구사하면서 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글을 여러분이 쓴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능적인 글을 쓴다 하더라도 이런 문학 예술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글을 굉장히 잘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그 아이 때 그러니까 중 고등학교 초중 고등학교 때 독서는 주로 문학 독서를 시켜야 돼요. 그게 가장 글을 잘 쓰는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 때는 어 다른 뭐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문학 독서를 하는 것이 글을 잘 쓰는 최고의 비법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그 지금도 서양에서는 그 리더를 기를 때이 문학 독서를 시켜요. 예전에 저는 오바마가 이렇게 연설을 할때아저 사람은 시를 정말 많이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양에서는 이 리더를 기를 때이 레토릭 수사 수사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시키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너무 약하니까 사람들이 멋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당부하는 것은 아이들을 기를 때 초중 고등학교 때는 문학 독서를 많이 시켜라. 이 문장을 이게 하나의 호흡이 장착이 되면은 어떤 종류의 글도 잘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그 우리나라 문장 중에 정말 어, 대단한 장문을 이렇게 장문을 쓰면서 비문이 아닌가? 사람들이 요즘에 글을 훈련시킬 때 "간결하게 쓰라고" 하거든요. 간결하게,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형용사를 잘 쓰고, 부사를 잘 쓰고, 길지만 정확하게 쓰는 문장이 사실은 잘 쓰기가 힘들어서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 문장을 보면 적절하게 부사 형용사가 잘 들어가요. 근데 한국에서 문장 연습을 시킬 때아 부사 형사 용다빼막 이렇게 시키거든요. 글을 되게 드라이하고 못 쓰게 만드는 비밀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글을 잘 쓰려면 좋은 모델 찾아서 좀더 뺏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같이 좀 읽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설 문장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딱 이거 하니까 한 시간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힘든 글이 뭔지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장 쓰기 힘든 글은 아예 자기가 없는 글 그러니까 AI같이 쓰는 글이에요. 내가 아니라도 똑같이 쓰는 문체 있잖아요 AI 같은 문체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어, 출세해요 아 진짜 내, 농담이 아니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주관적인 문체와 객관적인 문체에 대해서 아주 훈련이 잘돼 있으면 어떤 문체를 쓸때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다가 야 화장실에서 이거 뭐 휴지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해 그런 거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거 쓸때 완전히 객관적이고 공적이고 드라이하게 쓸수 있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은 그 이런 제품 뒤에 사용 설명서 같은 글 있잖아요. 그런 글을 쓰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니까 러 누가 써도 개인의 호흡이 싹다 깨끗하게 탈각되도록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글을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리더는 연설문도 잘해야 되고 레토릭, 수사도 잘 구사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글의 차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차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냥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표현들 사실 그런 표현이 거의 극단적으로 되는 것이 일종의 기호죠. 원닝줄때 기호 있잖아요. 뭐 미끄럼 이런 기호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글이라는 것이 어떤 차원인지 설명할 때 극단적으로 주관적인 차원이 있지만 또 극단적으로 객관적인 차원이 있고 실제로 이 극단적인 객관적인 차원이 리더한테는 더 중요한 차원이다.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범으로 하나 보여드리는 게 한번 보세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 매뉴얼화 되는 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기도 이 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표준화된 어떤 문장을 사용, 예를 들면 비행기 같은데 보면은 뭐 안전 벨트를 꼭매십시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딱 표준화되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글들. 아, 이거 뭐 개인의 호흡이 느껴진다거나. 이거 문장 잘 쓰네. 이런 느낌이 없고 아주 드라이하게 딱 뼈만 추인 것 같은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할 때쓸수 있는 사람이 글을 잘쓴 사람. 그거는 또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그거 이제 그런 식의 어 글들의 대표적인 것이 UN 페이퍼예요. UN 기구 같은 데서 쓰는 페이퍼는 어 A라는 사람이 쓸 때랑 B라는 사람이 쓸때 이게 글이 달라지면은 안 돼요. 문장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양식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전범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하,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 제대로 된 모델을 가지고 제대로 연습하는 것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니까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UN 페이퍼 같은 경우 보면 은 그런 것은 옆에 규격이라든지 글자체

어떤 고유함이나또 이렇게 그 얼터너티브 뭐 대안이라든지 좀뭐 익스체인저블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정확하게 그 위치에 정확하게 그 기호가 찍혀야 돼요 그게 하나라도 점 하나라도 틀리면 큰일 나요 어쩌도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페이퍼에서 지금 이한장 사이즈도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사이즈도 그리고 어쓸수 있는 언어도 정해져 있잖아요. UN에서 공식적으로 써야 된 다섯 딱 정해져 있죠. 번역할 때 번역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 것은 조금 리버를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그어 글이 사실은 정말 리더를 위한 글쓰기에서는 사실은 핵심이다. 이걸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